서울시가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차별 조사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상북도에서 성인지 예산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기독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도 선교를 펼치고 있는 세계 기도자 학교가 아랍권에 기도자를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집트에서 열린 기도자 학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고려총회와 고려개혁총회가 교단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통합 이후의 교단 명칭은 예장 고려총회로 하기로 했습니다.